연기파 배우들의 셀프 캐스팅과 함께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분노의 윤리학. 생애 첫 키스씬으로 화제가 됐던 곽도원은 여전한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. 정확히 얘기하면은 배드씬은 맞죠. 침대가 나왔으니까요. 맞는데 키스씬이었고 제가 이 역할을 셀프 캐스팅을 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20대 초반에 대학생과의 키스씬이 있다는 그 말에 훅 땡겨갖고 했었는데 키스씬은 난생 처음이라. 언론 시사회에 이어진 특별 시사회 현장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의 배우 오강록을 비롯해 장광, 한예리 등이 참석해 배우들을 응원했는데요. 캐주얼한 차림의 강예원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일단 점쟁이들 같이 했던 이재훈 씨랑 포함해서 이제 곽도원 선배님, 그리고 조진웅 선배님, 그리고 문소리 선배님, 여기 나오신 배우분들이랑 다 친분이 있어서 왔고요. 분노의 윤리학 화이팅! 미모의 여대생 살인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본색을 담은 영화 분노의 윤리학. 오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